Times. 네,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아름답습니다. 네, 독일제는 다르죠.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독일제! 오이! 그렇죠. 독일이 이렇게 튼튼하지 이렇게 아름다운 건 잘 없지 않아요? 그러게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독일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독일 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네. 그 뭐 독일 3사라고 얘기하는 그 차 브랜드들이 사실 그냥 단순히 튼튼하기만 한 게 아니고 심미적인 그런 완성도도 굉장히 뛰어나요. 멋있잖아요. 멋있죠. 네. 그러니까 뭔가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한 예쁨이라기보다 선이 굵은 그런 느낌의 멋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그렇죠.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아기자기한데요? 뭐 그러게요. 이거는 뭐 좀 디테일한 매력도 예, 있고 그러니까 의외로 뭔가 되게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농담을 잘 못하는 민족이라고 뭐 알려져 있는 뭐 그런 독일이지만 아 그래요? 네, 뭐 약간 되게 좀 약간 좀 재미없는 그런 느낌이지만 재미없고 아, 성실하게 잘하는 그, 그런 느낌이 그래서 있죠. 비정상 회담에서 그 독일 분이 유독 재미가 없으셨고. 아. 정말 진지하시고 그래서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 뭐 영국의 요리책과 독일의 유머집이 가장 얇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렇죠. 네. 영국 요리는 뭐 악명높죠. 네. 그렇습니다. 먹을 게 없다는 아, 네 그렇죠. 네. 영국 요리 피시앤칩스가 뭐 대표적인 뭐 네. 음식이죠. 그거를 뭐 가서 일부러 먹는다면서요. 네 근데 저는 맛있더라고요. 피시앤칩스 아 그래요? 네. 아, 그게 맛있어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상당히 맛있어진 거예요. 네. 내 생각에는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갖고 야 그걸 그렇게 튀기면 어떡하냐 가르쳐준 것 같아. 고온에다 짧게 튀겨. 아, 옛날엔 저온에다가 한 1시간씩 튀겼대요. 아 진짜요? 네. 야, 그렇게 기름에 절었겠구만. 자르면 기름이 줄줄줄줄. 아하 그렇구나. 네. 뭐 갑자기 듀젠버거 얘기를 하다가 피시앤칩스 얘기로 이상하게 넘어갔는데 자 그만큼 우리가 오늘 뭐 이미 예전에 다 했던 거기 때문에 네, 리바이벌이라 마음이 지금 좀 편합니다. 네. 어차피 스쿼드로 다시 돌려보는 게 목표라 예. 오늘은 그냥 사운드를 뭐 예전에 했던 것처럼 사운드 체크를 막 디테일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거 그냥 쭉쭉쭉 짚어만 듣고 볼게요. 네, 짚고 그냥 뭐 시연 듣고 뭐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네, 네. 예전에 했었던 것 중에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듀젠버그 스타플레이어 TV포닉은 2019년 11월에 나와서 그때 월간 탑기어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월간 탑기어가 실제로 스쿼드로 돌려보면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올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각 브랜드의 좀 대표 모델들, 점수 잘 나왔었던 그런 대표 모델들을 스쿼드로 리바이벌 해보는 그 시리즈의 일환입니다. 그때가 봄날이었네. 코로나도 없고. 그렇죠. 직전이죠, 직전. 너무 좋았죠. 마스크도 안 쓰고 와서 네. 막 던지고 아무거나 그러니까 막 아니 이제는 그게 오히려 어색하더라고. 그리고 영상들 보면 매체들 봤을 때 사람들이 마스크 안 끼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영상들 한 번씩 이제 방송에서 노출될 때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어색하면서 너무 그리운지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게 뭐 어색하고 그리운 것도 있는데 걱정되고 막 불안한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저기 유로 제가 진짜 이번에 정말 열심히 봤는데 그 마지막에 그 웸블리 스타디움에 사람들 그 몇만 명 모여가지고 네. 서로 우통 까고 다 부둥켜고 응원하는데 딱 드는 생각이 아이고 내일부터 큰일 나겠구만 생각이 대유행의 전조야. 진짜 이게 정말 참 이 코로나 시국이 와 근데 이제 2019년 11월 이때 그 직전의 평화 야. 이때 여행을 진짜 많이 갔어야 돼. 죽기 살기로 갔어야 돼 진짜. 형님은 어쨌든 지금 접종을 하셨고요. 네 저는 선생님 접종 하셨습니다. 9일 8월 9일 아 8월 9일에 1차를 맞으시나요? 이제 예정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뭐 맞으셨고 네. 건우는 아직 안 맞았고 건우는 한 3년 후에 텀이 안 오죠 나이 때문에 건우는 아마 못 맞을 거예요. 네, 맞을 거예요. 코로나 다 지나가고 너는 그냥 코로나 자 2019년 11월이라는 날짜를 보니까 또 그게 그리워지네요. 지금 듀젠버그 얘기하는데 왜 피시앤칩스랑 코로나 얘기가 지금 초반이 다 날아가냐고. 그때 선생님의 한 줄 평은 라디오 킬더 비디오 스타 이렇게 드렸고요. 은총 씨는 메르세데스 듀젠버그 BMW가 아니고 DSW, DSW. 네, 듀젠W 이렇게 주셨어요. 네. 저는 진정한 스타플레이어 TV에서 10, 19.5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80점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만 네. 지난 시간에 받았던 84점대를 네,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는 그 스플릿 킹 왕짱이 있었기 때문에 킹왕짱. 그런 데서 좀 많이 좀 점수가 올라왔죠. 아무래도 이제 아름다움으로는 뭐 어차피 또 약간 우위를 점쳐볼 수 있으나 그런 저기
유저치나? 유저빌리티. 유저빌리티죠. 네, 편의성. 이게 네. 뭐 영어가 어려워. 네, 편의성, 편의성. 편의성 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네. 아, 예. 근데 그 와중에 또 은정 씨는 저거를 디자인 20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더 잘을 네. 더 잘 받을 여지는 거의 없지 않을까. 네, 네 오늘. 과연 TV포닉은 몇 점을 받을 것인가 네.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398만원 아 가격은 그대로네요. 그때도 TV포닉은 비쌌군요. 네 아, 비쌌군요. 네 398만원 많이 들어갔잖아요. 뭐. 그렇죠. 네. 아, 정가는 조금 올랐어요. 정가는 조금 올랐는데 아, 할인율을 조금 더 적용을 해갖고 어쨌든 400m로 맞추려고 사장님이 노력을 하셨네요. 정가 자체는 약 5% 정도 올랐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네, 메이드 인 점원이고요. 전장 104cm, 무게는 3.48kg, 두께는 44에 조감은 49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뒤는 그게 없네요. 뒤는 빤빤하네요. 네. 뒤가 이제 아치 백이 없으니까 아치 탑까지 아치 탑 백이 다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 돈으로 55 마이 정도로 하게 됩니다. 네, 시미프리티 뚫레는 79가 나오고요. 탑은 라미네이티드 스프루스 탑입니다. 바디는 라미네이티드 플레인 메이플에 PUR 라커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뭐 바인딩이라든가 금장이라든가 이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쌍바인딩 와. 네, 넥은 원피스 메이플 D쉐입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듀젠버그의 Z튜너 아트 디에고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금장이고요. 네. 앞으로 들어와서 너트 너비는 42.5mm 그리고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22 점보 프렛 픽업은 듀젠버그의 포니코 P90 도미노 픽업 그리고 듀젠 뭐 브릿지에는 포니코 그랜드 빈티지 험버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그랜드 빈티지 험버커에 굉장히 많이 예. 꽂혀서 GVH 픽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자 이렇게 P90과 GVH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합 보실 수 있고요. 원 볼륨 원턴 4A 로터리 스위치가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듀젠버그 스틸 세들 브릿지에 라디에이터 트레몰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네. 라디에이터.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나왔던 그 스무스 라이크 버터 그 트레몰로와는 또 조금 다른 연주감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좀 비교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픽업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저 브릿지 쪽에 있는 게 이제 그랜드 빈티지 험버커잖아요. 네. 그랜드 빈티지 험버커의 넥 쪽이 P90인데 이게 여기서 1단에다 놓게 되면은 네. 그랜드 빈티지 험버커가 따로 험버커만 딱 먹게 됩니다. 그리고 2단에다 놓게 되면은 험버커와 P90의 하프톤이 되겠고 예, 예. 동시에 나오게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3단에 놓게 되면 이제 P90 저게 험버커가 빠집니다. 예. 그래서 험버커가 힘이 빠진 상태에서 P90이랑 먹게 되고 그다음에 4단 놓게 되면 P90만 예.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저걸 연결하는 방식에서 그랜드 빈티지 험버커를 풀로 놓느냐 하프로 놓느냐의 아, 그 차이가 있다는 2단이냐, 거. 2단이냐 3단이냐? 네네네. 네.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운 사운드들 자, 네. 뭔가 멋있게 착색시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아, 좋다 사운드 진짜 좋다. 야, 진짜 좋네요. 야, 선생님 참... 마샬. 야. 그게 진짜. 그 사운드인 것 같아요. 그랜드 빈티지 험버커에서 네, 오는 그죠. 그 짱짱한 사운드가 이제 그 게인을 먹였을 때 은총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 이제 스플리킹 왕짱보다는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매콤하게 네. 빡 밀어주는 사운드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스타플레이 TV 퍼니 같이 사운드 한 바퀴 돌려봤고요. 네. 은총 씨 멋진 연주 듣고 와서 스쿼드 바로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거는 뭐 사실 한 줄 평을 저희가 예전에 이미 드렸기 때문에 맞아요. 라디오 킬더 비디오 스타 메르세데스 DSW 저는 진정한 스타 플레이어 TV 여기서 그냥 스쿼드만 해보겠습니다. 예. Yeah.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8 해서 총점 84점 나왔고요. 네. 은총 씨는 사운드 33, 편의성 15,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20 해서 총점 84점. 네,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8 해서 78점. 네,
평균 점수는 82.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까지 뭐 역대 순위로 치자면 10등 안에는 들어요. 5위까지는 못 듭니다. 이제 이제는 5위는 좀 힘들고 네, 82점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교를 하자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선생님이 거의 제자리에 있어요. 선생님은 네. 사운드만 하나 올라 하나가 올랐어요. 오히려 83에서 84로 올랐고요. 지금 스타플레이어 TV 25주년 기념 모델과 비교하는 겁니다. 은총 씨 같은 경우에는 88이었는데 84로 4점이 내려왔습니다. 은총 씨는 사운드에서 일단 조금 두 개 정도 내려왔고 그 다음에 뭐 편의성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차이가 좀 있죠. 그 킹왕짱이 있느냐 그죠. 킹왕짱이 저건 있기 때문에 그쵸. 킹왕짱 다르죠. 때문에 2점 그래서 사운드 2 편의성 2가 떨어졌고요. 네, 저도 사운드가 2가 떨어졌고 편의성 2가 떨어졌습니다. 똑같네요. 똑같이 떨어졌네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가성비도 1 떨어졌고 디자인이 대신 1이 올랐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이 화골에 대한 좀 그 그게 있어가지고 화골에 대한 불타는 뼈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4.33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난히 목표 점수였던 80점을 달성하고도 네네네. 남는 82점 아주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역시 듀젠버그 저력이 있는 브랜드예요. 잘 받을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더 잘 받아가네요. 이게 사운드도 마찬가지고 디자인을 같이 잡는 기타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죠. 그렇지. 그렇다. 내 말에 대답을 바로 해줬죠. 그러니까 사운드랑 디자인을 잡는 기타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정말 이 독일 사람들 잘한다. 잘한다. 역시 축구도 잘하고 저기 차도 잘 만들고 잘 만들고 기타도 잘 만든다. 그렇습니다. 네. 독일의 자랑 듀젠버그의 스타 플레이어 TV 포닉 네, 80점 무난히 넘기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음번에도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재미있는 기어들을 다 우리 저기로 그 스쿼드로 스쿼드 특집으로 저기로. 바꿔가지고 네.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특집으로 다시 바꿔갖고 정점을 찍은 기타가 바로 아재였죠. 아재. 아재. 네. 에이지 기타가 지금 현재 역대 스쿼드 최고 점수 순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240이에요. 240이. 네. 240, 24프렛. 240이 모델이었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하는 건 2204입니다. 2204. 2204N. 이거 2021년에 아이바네즈에서 아예 하도 우리가 이제 뭐 레코딩용이다, 세션 기타다, 범용이다 이러니까 아예 그래? 아예 세션용으로 만들어주겠어 하면서 범용 세션 기타를 표방해서 나온 기타가 있어요. 우와. 그래서 포르투나 픽업을 장착을 한 아이바네즈의 2204N 모델. 네. 다음 시간에 과연 어떤 점수를 받을지 지금 2402가 이룩해놓은 역대 최고 점수 85.67을 과연 넘을 수 있을지 네, 기대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아이번에 이제 새로운 아재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